이 활의 그 파운드가 50파운드가 넘어간다면 그이 활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배가 돼야 돼요. 만약에 활을 당기고서 한몇초 후에 몸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. 왜냐하면 이 활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나 제가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 제가 다른 활도 있는데 최소한도 뭐 30초 정도는 전혀 아무런 동요 없이 강공도 당기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잡으면 다섯 손가락을 다 활용을 해서 당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빼면 세 손가락만 가지고 당길 수가 있습니다. 어쨌거나 손가락에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. 이게 장점입니다. 자, 오늘은 아주 만족스럽게 깍지를 만들어서 시연도 해보고 또그 설명도 마쳤습니다. 아주 만족합니다.